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토론토에 거주하시는 이경복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해오셨는데, 오늘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제안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4.15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님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자기 소개 좀해 주시죠. 예, 약간 뒤로 가셔야 됩니다. 캐나다, 예, 약간 뒤로. 예, 됐습니다. 예.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이경복입니다. 예. 저는 1973년에 이민 왔으니까 이제 47년 차네요. 예. 반세기네요, 반세기. 50년. 반세기가 됐어요. 예. 그, 일찍부터 4.15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오고 통계 분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랬듯이,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었죠. 야당인 통합당이 3분의 2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은, 문재인을 탄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실망해가지고, 아, 이거 뭐, 할수 없구나 하다가, 지역구 표하고 비례대표 표가 너무도 현격하게 다른 걸 보고, 뭐, 교차투표라고 하죠. 그래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여러 유튜브 방송, 특히, 공병호 TV를 꼽아 보니까, 아,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일이지만 여기서 정당 생활을 한 5, 6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 투표 참관님도 했고 지역구 회계 책임자 직책도 맡아봤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상식과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도 직접 선거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신데, 선거에. 거기서도 네. 이제 부정선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선거에 관여했던 중에 문제가 있어서, 뭐, 부정선거, 경험을 한건 없고요. 한 7년 전인가, 로보콜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투표 당일날, 투표소가 변경됐으니 다른 주소로 가서 투표하라고 하는 전화 녹음 메시지, 로봇 콜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 군데서 발생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투표 방해 행위죠. 투표 투표방해. 못하게. 그래가지고 선관위하고 연방 경찰, 여기는 RCMP라고 하는데 그런 공동 조사를 해서 종결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낙선자가 뭐 리카운트, 그러니까 재검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뭐 일부 있고 또는 당락의 표 차이가 0.1%, 여기서는 100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면 그건 오토매틱 자동 개표로 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말고는 한국에서처럼 뭐 선거를 맡은 선관위가 부정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도 계시면서 이제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의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제도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문제점이 눈에 확 들어오시던가요?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제도도 문제지만 선거에 대한 일반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선거의 주인은 선거인, 즉 주권자인 국민인데, 한국에서는 당이나 후보자가 그 주인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고, 예? 그것도 공천 방식이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해괴망측하잖아요. 우리 공 박사님은 뭐 비례대표 공천하는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이 지역구 후보 공천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도 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그런 범위 내에서 하지,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또 공천뿐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행태를 봐도, 뭐 최근에 뭐,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인가, 그 사람이 뭐 우리더러 극우라고 했다면서요? 극우. 구구라고 하고 뭐 덮고 가자고 했다는데, 아 지들이 뭔지 덮고 가고 말고, 이 주인인 선거인이 못 참겠다는데. 그래서 보통 이 선거를 볼 게임으로 생각해 가지고, 후보는 플레이어고 이 국민은 관중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은 볼게임이 아니라 tug of war, 그러니까 줄다리기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을 얻으면 우리 대표로 국회에 몇명 보낸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줄다리기 게임이지 볼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말썽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라는 말은 경영 용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선거가 아니라, 선거는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주어진 소임을 그냥 이행하는, 컨덕트 하는 것이지 매니지 하는 게 아니건데. 그래서 그렇다면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선관위가 야당 몫을 배제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옛날 부하를 상임위원으로 넣고, 또 문제가 생기면 판결을 해야 될 대법관, 현직 대법관 판사를 선관위원장으로 하고, 또 선거의 룰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따라서 이런 선거는 애당초 보이콧했어야 되는 거죠.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어쨌든 그 오랫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회계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의 통계적 분석이나 이런 것이 이상한 걸 보고 이제 감을 빨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4.15 총선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신 게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 전에 좀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자세한 이야기는 보여주시면 되는데 공박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총선 관련해서 제가 하는 말은, 이를테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공부한 것을 프리젠트한다고 생각하고 아, 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4.15 총선 관련해서 아는 지식은 사실은 공병호 TV에서 보고 들은 지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전에 공 박사님한테 의견을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 박사께서 방송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예, 모르지만.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후보의 목표 득표수를 정해놓고, 이번 후보가 얻은 투표수의 X%로 그 목표 수를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번 득표수가 100이면은, 그게 150%, 그러면은 1번 득표수를 150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유령 투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식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맞으면 목표 득표수를 정해놓고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inactive voters, 투표하지 않는 선거인을 이용해서 유령 투표수를 만들어서 일본 후보에게 넣었을 지금, 것이다. 예.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든 간에 이번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목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inactive vote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유령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온라인 그런 투표 조작, 사전 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액티브 보터도 있고 인액티브 보터. 인액티브 보터라는 것은 평소 몇번 선거를 해봐도 선거를 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앉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보통 한40% 되잖아요. 유권자의 투표율이 60%라면 40%는 10명 중에 4명은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액티브 보터를 활용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처럼 전산으로 조작을 하고, 그래서 미리 목표 수치를 정했기 때문에 고만한 양의 유령 투표지를 의존했다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미디아 A 선생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4.15 부정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제 생각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투표 소위 투표의 3대 요소라고, 투표는 투표하는 선거인이 있어야 되고, 투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참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관이네. 참관인이 없으면 참관이네. 그건 무효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성과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 3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중앙에 있었다.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있었죠. 서버 안에.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참관인이 투표 용지를 배급하는 상황을, 교부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데, 체크할 수 있죠. 교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투표를 하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투표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참관인 없이, 즉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이 만든 투표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죠. 예. 그리고 예. 그런 오늘 점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참관인은 그냥 업저버가 아니고 그 아니요. 캐나다에서는 그 참관인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크루티니어라고 그래요. 스크루티니어. 스크루티나이즈라는 것은 자세히 검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는 폴 워처라고도 하고 또 챌린저라고도 해요. 챌린지. 챌린지라는 말은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그렇죠. 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하라는 뜻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건 투표가 아니라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뭐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개표도 마찬가지죠. 미케니컬 기능만 있다고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산 기능도 있고 통신 기능도 갖춘 맞춤형 전자 개표기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류를 조작하고 집계를 조작하고 이 개표도 역시 전산 개표인 만큼 참관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무효의 사유가 투표나 개표 공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그 이경복 선생님이 역시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시니까 오늘 제가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착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하면 투표에는 3대 요소가 투표인이 있고 투표지가 있고 참관이 있는데 그냥 참관인은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들은 그 소위 투표 용지를 교부하면서 몇 사람이 투표하는지 그걸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현장에, 그 소위 이야기해서, 그, 이 선거인 명부가 없었다. 이렇게 전자통합인명부가 중앙선관위의 서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전혀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관인 자체가 워킹이 안 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주 그 재미나는 사례가 캐나다에서 참관인을 부르는 거, 미국에서 참관인을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관인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하고 캐나다로 한마디 좀더 설명해 주시죠.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를 참관인을. 스크루티나이저 스크루티니어 스크루티나이즈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검증한다는 얘기죠. 예. 그거 하는 사람은 스크루트니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챌린저. 챌린지라는 말 있잖아요. 예, 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간섭하고 뭐라고 뭐 이거 왜 문제가 잘못했냐. 되는 거를 이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서도 우리 용어에서 이 미스테이크 하게끔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관리위원회라니까 뭐 아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딱 이게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이 컨덕트지. 예. 아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점이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상당히 이좀 이런 생각 고정관념을 깨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은 그렇고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난 변칙이나 조작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이 뭐가 눈에 떠 있어 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뭐,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배송 보관 과정, 이걸 chain of custody라고 해요. chain of custody. 그러니까 투표지, 그러니까 특히 관외 투표일 경우에 그 투표지가 대표장까지 오는 그 과정, 그 chain of custody라는데, 이제 우체국, 우편 집중국, 그리고 투표함 보관소, 그리고 개표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참관인이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CCTV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참관인이 없는 대신에. 대신에. 근데 우정 사전투표 보관소에만 CCTV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무효 사유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현상 파악한 것도 관내 사전 투표지가 화쇄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고, 또이 개표하다 보니까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나온 신권 지폐처럼 빳빳하고 접히지 않은 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투표지는 접어서 넣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가 보니까 158조 사항이더라고요. 접게 돼 있습니다. 접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58조 의무 사. 조항이에요. 예. 158조 사항에만 접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효입니다. 접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투표 현장에서 이 사전 투표는 그 프린터가 출력해서 나오는데 출력한 투표지가 아니라 어디선가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가 많다는 넌센스, 이런 것이 오프라인 변칙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더라고요. 사전투표지 개표를 당일 투표지 개표 이후에 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176조 3항에 보면은 사전투표지는 먼저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167조 먼저 사망에. 할 176조 3항 보세요.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먼저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할수 있다는 것은 법조문은 할수 있다. 이제 이 영어에서도 may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왜 하라는 게 아니고 할수 있다고 돼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은 하지 예외적으로.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의무와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국적으로 뭐몇개200몇 지역인데 지역구마다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런 때는 거기서는 사전투표 개표를 늦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일제히 뒤에 했잖아요. 예. 아니, 먼저 선거한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미리 한 거니까. 지금 방금 한 거보다. 그런 편의상으로도 그렇고, 이 조항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일제히 무슨 특별한 고의성이 없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대의 체계적인 사기 조작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에 오랫동안 해계 업무를 담당해 오신 이경복 선생님은 4.15 총선은 온앤 오프를 병행한 시대의 체계적 사기 조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사람들이 참 많이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전 투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176조 3항을 또 지적을 하셨네요. 어쨌든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의 체계적 사기 조작 선거였다는 점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이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눈에 확 예, 띄던가요? 특징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제가 시대의 사기 조작이라고 하는 시대라는 뜻은 방법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디지털 방법으로. 예. 또, 규모에 있어서도 일찍이 일은 없었어요. 대규모죠. 규모에 있어서도.
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희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인 사기 조작이었던 만큼 이것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 아니고. 아니고 치밀하게 사전 기획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 기획됐는데 사전 기획, 모든 범죄라는 것이 사전 기획할 적에는 그 동기가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 쉬운 예로, 각종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리로 인해서 탄핵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을 그 사전 기획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또그 정황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다 아시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소에 뭐 양정철이 했던 일, 또 부소장인 고한석이 했던 일, 또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이 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본인이 보정값이라는 용어를 쓴 것만 봐도 알수 있고, 또 대법관 권순일이나 상임위원인 조혜주가 선관위를 주도하면서 한 뭐 수많은 일, 이런 것이 충분히 이것은 사전 기획된 범죄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예, 아주 정말 참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이 참이 정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기획, 예, 사전 기획을 해야 될 충분한 동기를 가졌던 선거죠. 예, 인센티브가 충분했죠. 그냥. 그걸 해야 될. 그러면은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4.15 총선에서 또 눈에 띄었습니까? 모든 범죄가 말이죠. 기획되고 수행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발각되지 않게 은폐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은폐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concerted cover-up, concerted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certed라는 것은 한두 군데 막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검찰, 법원, 언론, 이 총체적으로 이 은폐를 한다는 정황이 뚜렷한데, 이제 뭐 애당초 뭐아 우리는 모르는 이런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걸로부터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고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하고 뭐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여론의 일단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분산시키고, 또 적반하장으로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인사들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또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해서 조사기관인 검찰을 식물화하고, 또 대법원이 재검표나 선거 무효 소송을 무냥 뭉개고, 지금 뭐 6개월이 마감인데 지금 이제 뭐한달 조금 남았잖아요. 재판을 하려면은 그 증거 수집을 하급 법원에 촉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지금 그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뚜렷해 보이고, 이를테면 데드라인 택틱이죠. 데드라인 택틱. 데드라인까지 가서 시간 없어서 못하고 못했다고 이제 핑계를 댈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범죄를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다음 은폐를 완전하게 해서 소위 완전 범죄, perfect crime,
쥐도새도 모르고 아무도 영원히 모르게 그런 퍼펙트 크라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캐나다의 경우를 말하자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은 개표 후 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4일 4일 안에. 안에. 4일, 나흘.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 4일 안에 재검표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하면, 내각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는 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대통령 취임되니까, 4월 15, 국회 개원이 5월 30일 날 했잖아요. 그럼 45일간의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럼 45일간에 충분히 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원 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가짜 국회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가짜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또 가짜 법이거든요. 가짜법이죠. 그럼 언젠가 이게 국회의원이 무효, 당선 무효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법도 무효화해야 무효되죠.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넌센스의 계속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넌센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4.15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입법 권력이 이제 장악되면서 뭐 잘못하면 이제 헌법도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또 다른, 가짜 국회의원들이. 예. 또 다른 특징이 4.15 총선에 어떤 거가 눈에 띄시던가요? 이것은 증거를 찾기는 힘든데, 이번 4.15 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니라,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니라,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반역적 목적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반역적 목적 범죄. 목적 범죄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 당학을 통해서, 이를테면 중국식 사회주의, 그렇죠. 체제를.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목적 범죄거든요. 그렇게 하고 선거 결과를, 개표 결과를 훔쳐서 권력을 찬탈했으니까 반역 범죄고. 그런데다가 중국 공산당과의 결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개표 조작 프로그래머를 중국 공산당한테 아웃소싱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요, 애환유치죄가 추가된다고요. 그렇죠. 애환유치죄. 그러면 이거는 대역죄죠. 반역 목적죄고, 형량으로 치면은 사형밖에는 없는 그런 엄중한 죄를 지은 거죠. 이게 뭐한 사람 사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놈, 한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 범죄 자체로 보면은 사형밖에는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봐야죠. 예. 어쨌든 그 용어가 참 적합하네요. 반역적 목적 범죄. 예. 그 체제를 그냥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체제를 태워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벌써 한 47년 정도 이렇게 조국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보면 참,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 드실 거고 한국의 법원하고 검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비교가 되는데, 이제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작년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퀘벡이라는 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집권 자유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여기서 자유당을 오랫동안 지원한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애국 정부에 뇌물을 바치면서 사업을 한 것이 발각돼 가지고 수사선상에 올랐거든요. 근데 자기 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기업이니까 수사를 안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봐줄 거다. 지금 집권당이 자유당인데 자유당 수상이 검찰총장을 불렀어요. 검찰총장이 여자분인데 여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겸임입니다. 겸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애둘러서 수사를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검찰총장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지금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고 아주 그렇게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 스캔들로 비화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경우도 검찰은 행정적으로 보면 법무부의 청이죠. 틀림없죠. 행정적으로. 그러나 직무상으로 보면은 그 독립된 기구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돼 있고, 또 법원 판사들 지금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걸 보세요. 이건 국립학교 학생들 보고 판사를 해라도 이런 짓은 안할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존경스러운 justice? 이건 justice가 아니라 injustice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여기선 항상 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말정마다 그냥 그 달달달 외우는 게 뭐냐면,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이게 민주주의에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법치가 없으면 다른 것에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Freedom, 그 중에 human rights,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democracy, rule of law. and rule of law. 법의 지배. rule of law 없는 democracy 필요 없고, rule of law가 없는 자유나 인권도 없는 거예요. 이네 가지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법치가 무너졌다? 그건 다 무너진 거네. 디모크라시가 아닌 거고, 인권도 없는 나라고,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도 없는 거고, 실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한 대책은 또 무엇이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네 가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첫째는 뭐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빨리 재검표 리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재검표만 이루어지면요 선거 무효 사유는 충분히 저기 밝혀질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투표지에 있는 QR코드만 제대로 체크하면, 왜냐하면 QR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장 프린터에서 출력된 진짜 투표지라면 일련 시리얼 넘버가 나란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밖에서 인쇄됐다면 일련 번호가 똑같을 테고, 뭐 아무튼 그래서 QR코드만 제대로 체크하면은 선거 무효 사유가 충분히 증명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위에서 명령받겠지만은 QR 코드로 무슨 장난질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왜냐하면 바코드를 쓰라고 그랬는데, QR코드를 쓴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들 간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QR코드로 말미암아 선거 의혹 사유가 증명되면 이건 자성자박이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중에 생긴 그 선관위에서 말하는 실수 또는 관리 부실은요, 1차적으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입니다.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실수는 감사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거 하는 일이 감사원이거든요. 그런 거고. 또, 우리, 이제, 민정화운동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대규모 집회를 할 적에, 그 메시지가 여러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선거, 부정선거 이슈가 희석되는 현상. 지난 8.15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슈가 많으니까, 선거 이슈는 그냥 one of them으로 되잖아요. 원오브뎀이 아니잖아요. The 아니죠. most important issue란 말이에요. 그래가고, 그러니까 연사들도 뭐 선거에 별로 흥미가 없는 연사까지 세우니까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집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좀 교정하고 싶고. 또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야당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야당. 지금 야당이 사실상 지금 일당 독재를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고 사실상. 이 야당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일을 정당화 시켜주는 부역자 노릇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총사퇴하면은 그러면 일당 독재 체제로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개입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당도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일당 독재를 한다? 그것은 아무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정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쓸데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일당 독재를 일당 독재가 아닌 것처럼 들러리 서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요새 또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국민의힘?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입니다. 짐. 국민의짐. 예? 앞으로 국민의 진당으로 국민의짐이 되지 부르겠습니다. 말고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총사퇴할 것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제 여기 소용돌이를 떠나서 바깥에서 보시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데 지금 캐나다에 47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활동하신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이 응? 너가 왜그 자리에 앉아 있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빌미나 구실이란 것은 대한민국이 일당 체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 국민의 힘도 좋고 뭐 국민의 김도 좋고 국민의 청도 좋은데 이경복 선생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국민의 짐이 다 그만두면은 일당 독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경복 선생님의 주장이신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창발적이고 아주 창의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되지 말자.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귀가 이게 솔깃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감사원의 국민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설명을 조금 더 더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 발뭐 선거뿐만 아니라 무슨 행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
실수나 부실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감사원은 미국에서는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고 GAO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Office of Auditor General이라고 하는데 다 국회 소속입니다. 국회 소속인 이유는 행정부의 행정을 감시하라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을 행정부의 수장이 인사권이 있다? 안 되죠.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건 감사원 법 제2조를 보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말 맞죠? 그러나 한국과 같은 특히 권위사회에서는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지킨다는 게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수상한테 네가 왜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을 영향력을 하려고 하느냐? 대들은 사회는 그래도 이만큼 발전된 사회지 한국같이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인사권자한테 대든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데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은 그래서 회계 첫째 회계상 변칙 행위 또 행정 운영상의 문제 또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는 일인데 따라서 선관위가 실수했다 관리 부실했다고 자인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에요. 그렇고 또 그러므로 국민들은 우리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해하는 측에서는 국민 감사 청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원한테. 그래 그렇게 하면 감사원은 일반 감사와 달리 포렌식 감사. 포렌식 감사라는 것은 프로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오디트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로 보면은 순수한 절차로 보면 감사원이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근데 어쨌건 지금이라도 변호인단 주도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뭐 이제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몇달 전에 사실은 여기 주요 신문사 편집장 했던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기사화 해주도록 어떻게 부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반응이 야,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우리 캐나다에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말하자면 부정선거라는 건뭐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거 차이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뉴스거리라고 나더러 기사를 쓰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듣고 보니까 바꿔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나 어디 뭐 스리랑카에서 부정선거가 있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뭐 우리가 관심 갔습니까? 그래서 근데 생각하기에 여기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공통 분모를 찾아서 부탁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게 착안해가지고 요새 미국의
논란이 되고 있는 Made in 14. 그래서 당신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이 몇달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다. 참고하라. 그러면은 이게 관심이 갈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조금 더 가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고, 그래서 이런 뭐, 소프패시즘이나 괴자의 토탈리즘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방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의 필요성도 물론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1차적으로는 너희들 지금 그 문제가 바로 몇달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은 어텐션을 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백악관과 국무성하고 법무부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아직 답장은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야당 측의 민주당 의회한테도 근데 그 톤은 좀 바꿔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편지 쓰고 하는 것이 뭐그 사람들이 몰라서 가르쳐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 미국 대사관 정보원이 몇 명인데 이런 사실 모르겠어요. 다 보고받고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은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밀려서 그런 명분과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세하고 옳게 correctly 이렇게 서비스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대선, 미국이 대선 그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편 그런 투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국의 4.15 총선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하나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서방 선진국과 함께 우리가 그 설득해야 되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한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체주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호주도 수출하고 대만도 수출하면서 가장 싸게 그 나라를 먹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냥 뒤집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문제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 중국이나 캐나다도 중국 공산당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해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문명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문명 사회에 그 우리가 그냥 이저 슬렌더 그냥 항복하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국제구국연대회가 있고, 국토보안 해외지부, 지금 민경욱 의원이 하는 국토보안 해외지부,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정부, 대언론, 제보, 청원 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한 두세 가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6.25 참전 16개국 및 의료 지원 5개국, 6.25 사변 때,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청원서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직 외교관 모임 있잖아요. 한국에 모임하고 대수장 예비역 장성 모임 그분들하고 이제 좀 저기 공동으로 하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야 무게도 있고 그걸 하나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4.15 부정선거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 미 재무부로 하여금 예. 생션을 가하도록 그 중요하네. 재무부로 생션을 가려고 하면은 그 행정명령 이executive order가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executive order는 저 대통령이 바라는 것인데 발동하는 것인데 그거를 발동해 달라는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쉽진 않죠. 쉽진 않고 하지만은 그 청원 자체로서도 이 죄를 진 이놈들이 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이번에 게 있고. 이제 그 구국연대에서 이경복 선생님이 쓰신 걸 알고 있는데 트럼프에서 보낸 그 편지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이 아주 그 유리하던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군요. 제가 이제 73년이면은 이민을 오셨을 때가 그때가 나이가 몇살 정도 되셨을 때입니까? 제가 28살 때 왔어요. 아, 그러니까 반세기를 사셨으니까 뭐 영어가 쓰는 영어는 아주 뭐 최고 수준이시겠네. 제가 그 아니 영어를 이제 보고 영어도 아주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유리하게 쓸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고. 영어도 보면은 그냥 이 스포큰 영어하고 리튼 영어하고는 리튼 영어는 그 이제 수준이 다 있잖아요. 예. 예. 스포큰 영어하고 달라서 그거는 뭐 별도로 이렇게 계속 공부 뭐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죠. 예. 예. 영어 그래서 이제 레타를 받아보면 사람이 딱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 이 양반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구나.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공 박사님한테 제안이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그럼요. 그 공병호 TV에 예. 많은 해외 동포 분들이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정보와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예. 그 중에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전문가들이.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예. 전문가, 은퇴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을 한 대로 묶어서 애국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 이를테면은 이분들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집단지성. 예. 해동포 집단지성을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CIA라고 Collective Intelligence Association. Collective 그러니까 Intelligence Association. 예. 해동포판 CIA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러려면은 공 박사님이 우선 컨택츠가 다 있으니까 조직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역시 그 북미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 가운데서 전문가 그룹들이 확실하게 그 많으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굉장히 큰그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럼 4.15 부정선거 이슈가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는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제 생각인데, 예. 지금 현재로는 50-5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얼마 전 8월에 KC-100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미국 공화당 진영에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후속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4.15 부정선거 관련 저항 운동이 자칫 공화당 트럼프 지지 운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파적인 일로 치지 않도록 외교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기건 민주당이 이기건 그 모두로부터 진쪽으로부터도 이게 도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뭐 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면 안 되고, 따라서 민주당 쪽에도 제보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한국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50-50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실제 벌어진 부정선거가 주로 관내 사전투표, 제 생각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 측이 거론하는 메이드 인 보팅 문제화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이슈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그걸 기대도 하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와 턱을 지게 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하고 척을 치고 가만히 있느냐? 공모 결탁 관계에 있는 중국하고 이제 한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든 반 트럼프 전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트럼프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안할 리가 없다고요. 선거에서는 지금같이 박중인 선거에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은 그냥 모르는 체하고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재선에 성공되면 끝난 다음에 그때 뭐 손을 모아주든지 뭐 하든지 그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참, 이, 살면서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퇴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선거가 조작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뭐,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가짜 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그냥 법을 통과시키고 마치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항상 젊은 날부터 우리나라는 나아지는 나라였으니까 내일이 더 낫고 모레가 더 나을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 이렇게 참 후퇴도 하는데 이게 그냥 후퇴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이제 후퇴가 돼버리면은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후퇴가 아니라 벼랑으로 간 거예요, 벼랑. 벼랑으로 가는 거죠. 후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낭떠러지로 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럼요, 뭐. 그게 벌써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작년도에 체감하는 거하고 올해 체감하는 거가 그 옥죄는 거가 그거가 강도가 다르니까 이 죄에 오는 거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죠. 그럼 미국 이외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뭐 제보 활동이라든지 청원 활동 이런 것은 또 어떤 게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KC에 CPEC은 사실 정파적 국제회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런 행사를 할 적에는 비정파적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 전문 변호사, 통계학자, IT 전문가, 서류 전문가, 배송 보관 전문가, 또 선거 조직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정당하고 관계없는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부정선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2의 6.25 침략이라는 점에서
6.25 참전 16개국하고 의료지원국 5개국에게 국제감사단을 파견하도록 로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볼리비아의 OAS 오디시라고 OAS라는 예. 것은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 지역 조직인데 볼리비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 18개국에서 32명의 전문가가 파견해가지고 투개표 상황을 감사한 결과 재선거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혀내서 이제 재선거를 하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국대감시단이 6.25 참전국 주도로 결성돼서 이루어지면 그때야말로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봅니다. 그럼 최근에 또 이제 국토본 해외 지부 명의로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하자 그런 성명서 내셨는데 그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아퍼레이션 크로마이트 네. 70주년 아닙니까? 70주년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주장 말하자면 대법원은 재검표를 즉시 실시하라. 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포렌식 감사를 실시하라. 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라. 6.25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은 국제감사단을 파견하라. 이런 촉구, 플러스 국민들에게는 부정선거 규탄이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갖고 대대적인 국민 저항을 전개하는데, 초점은 6.25 참전 16개국하고 의료지원국 5개국의 관심을 얻는 데 초점을 둬야죠. 왜냐하면 이게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정말 한국에 달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9월 15일이 월미도에 상륙한 날 아닙니까? 월미도나 아니면 거기 백어도 장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행사를 한다던가. 또 22일에는 그 윌리엄 해밀턴 쇼 대회라고 그 은평구에 있는 평화공원에 그 동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그 해군협회하고 같이 추모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대, 작전 때, 맥아더 사령관 통역으로 있다가,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희생당한 분인데, 그것이 이제 9월 22일 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모식도 올해도 아마 평화공원 은평구에서 해군협회 주최로 할 겁니다. 성함을 그 행사도 기억하십니까? 같이. 그분 예? 성함이 좀 뒤로 가시죠. 조금 뒤로. 예. 예. 성함을 예. 기억하십니까? 윌리엄 해밀턴 쇼. 아, 윌리엄 해밀턴 쇼. 윌리엄 해밀턴 쇼. 해군 배우. 예. 예. 그렇고, 또 9월 28일에는 서울 수복일이니까 이승만 광장에서 행사를 할수 있고, 요 건대는 이 행사가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6.25 참전국하고 깊게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금 6.25 참전국한테 부탁해야 될 건이 있으니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오늘 이경복 선생님이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라든지, 또 평소에 47년이면 진짜 깁니다. 47년 동안 이렇게 바깥에서 참 바라보는 그런 조국이 늘 이렇게 성장하는 조국이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위태해가지고 너무 화도 나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도 괜찮으시고, 한번 말씀을 모으셔가지고, 이 대국민 선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선거가 무용지물이 돼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 공산당식 전체주의 또는 북한식 수정 절대주의 또는 조지도 오웰 소설에서 보는 그런 빅브라더 스테이트로 가게 될 위험마저 있는데, 사실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신 이경복 선생님은 29살 때 이민을 가셨으니까, 28살. 28살 때, 그게 1970년입니까? 73년에요. 예, 73년. 그러니까 1973년. 1973년도에 28살 때 가셨으니까 47년을 더하면,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곧 75세가 되죠, 곧. 75세. 예, 그렇게 47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좀 울컥하네요. 예, 어쨌든 오늘 참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캐나다에 사시는 이경복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4.15 총선에 관련 문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놓쳤던 부분, 바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바깥에서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니까 우리 이 안에 살면서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힘이라도 항상 더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 모시고 다음 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